보티첼리의 불멸의 사랑, 시모네타의 초상, 피렌체의 골목을 거닐며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조용히 그녀를 따라다닙니다. 그는 산드로 보티첼리, 시대를 초월한 예술가이자 한 여인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한 남자입니다. 그림이 제로 변하는 순간 그의 사랑도 사라졌을까요? 베스푸치 가문의 시집온 그녀는 당대 피렌체 최고의 미녀였습니다. 보티첼리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. 다만 마음속으로만 그의 작품에 근 등장합니다. 프리마베라와 비너스의 탄생에 등장하는 비너스 모델이 바로 시모네타였습니다. 시모네타는 불과 22세에 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. 하지만 보티첼리는 그녀가 죽은 뒤에도 계속 그림 속에 그녀를 부활시켰습니다. 신화에 입각한 인물이지만 성모 같은 분위기를 띈 그녀, 그의 예술은 영원히 남아 우리에게 봄을 가져다 줍니다. 보티첼리와 시모네타 두 사람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 우리에게 영원한 봄을 선사합니다.